그때는 뭐 중간에 나가고 싶었어요. 어, 아니 그냥 경기고 보고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 개인적으로 저희 팀한테 바라는 거는 봐봐 이렇게 손으로 밀었어. 안녕하세요. 신입 멤버 희밥을 모셨고요. 반가워. 그다음에 희부뜸 고인물이 되어가신 이제 일주어터님. 야, 나 진짜 고인물. 어, 이제 고인물 되셔서 일어나서 인사 안 하시는 거야? 아, 예. 이제 건강대로 되잖아요. 모자가 썼어 오늘 고인물이라서. 우리 희재는 잘 먹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밥상을 따로 차려드렸고 저희가 강제로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네. 희재가 고른 거예요. 네. 네. 근데 축구 재능 또 상처받거나 뭔가 잘하는 주장인데 그 어 그러니까 나도 써니처럼 되면 또 잘하는데 막 최근에 이제 힙합 선수가 스밍파로 영입이 되면서 4개월 만에 네. 4개월 만에 경기를 했고 지금 기분과 텐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벌써 축구를 시작한 지 1년이 돼가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평가자 생각하면 지금 어때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경기가 구척장 제가 4대0이랑 칠 때 그때는 뭐 중간에 나가고 싶었어요. 어, 아니 그냥 경기고 보고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의 힙합 씨가 들어오고 나서 좋을 맛이 나졌다. 저는 선수가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때 축구부 있죠. 여자축구부가 한 3개월 했고 북경대에서는 그냥 여자축구 동아리 그것도 한 3개월 했어요. 질중도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여기서 만나가서 짜리고 저는 근데 희재가 스킬 이런 거 다 떠나서 얘가 잘하는 이유는 나는 차분한 거야. 왜냐면 뒤에서 보는데 아니 우리 언니가 달려오는데 막 컨트롤을 해! 다섯 명의 그 F들이 모여있는 곳에 중심을 잡아줄 T가 들어온 거 맞다. 맞아요. 순둥이처럼 생겨도 할 말 다 해가지고 초면에 많이 혼났습니다. 팩폭을 얼마나 언니 정신 차려! 어 미안해! 나도 귀 막혔대! 귀 막고 있네! 개인적으로 저희 팀한테 바라는 거는 진짜 볼 터치만 조금만 더 연습하면은 이게 말이 쉽지 진짜 싫어. 아니 근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팩트만 얘기를 하는데 맞아 그 사석에서 네. 만나면 그냥 얘기 안 하고 먹기만 해요. 고깃집에서 밥을 시키는데 자꾸 사장님이 내 앞에 주시는 거야. 난 이미 배불렀어. 그리고 난 솔직히 이 셋 중에 제가 제일 못 먹어요. 그 제가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그날 첫 경기 오랜만에 이겨서 뭔가 내가 사고 싶은 거야. 근데 희장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얼마쯤 자꾸 소를 시키네. 아 어제 또 밥은 우리 주현이가 샀죠. 아 어제 희재가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 때는 솔직히 약간 어수선하고 헷갈리고 어려운 것도 굉장히 많았던. 나는 이때 왜 뭐가 힘들었냐면 골키퍼가 바뀌셨으니까 무조건 앞으로 굴려주실 줄 알았어. 그게 더 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잘 차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우리는 골대녀 야외 구장에서는 처음 뛰어보는 거였어서 뜨는 볼이 아예 안 진짜 보여. 진짜 눈 부셔. 해랑 진짜 오버랩이 돼가지고 해 이슈도 있고 그리고 원래 월클이 이번에 신인 멤버가 3명이다 보니까 맞아요. 방심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캐시 엄청난 키퍼 이 나우리 콤비가 너무나도 실력이 일치월장하면서 어느 정도는 심리적인 압박도 있었어요. 근데 신인 멤버가 그 애기가 아니에요. 애기는 어른이에요. 애기가 축구를 꽤 오래 했어. 경기 전에 웜업을 30분 동안 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괜히 스미퍼 화이팅 막 하고 패스 질 어떤데 말하면서 보는데 세 분이 너무 생각보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걱정해서 쫄았어. 그리고 우리가 최근 경기에 구척에서 되게 당했잖아, 호되게. 이 골격에서 오는 피지컬은 솔직히 구척이 우리를 앞살한 거거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우리 팀이 몸무게만 높지. 맞아. 그 키는 다 조그매가지고 또 외국인들 피지컬은 내가 봤을 때 골밀도가 다른 거 같아. 나는 그래서 얼른 구척이랑 월클이 부딪혔을 때 이 약간 몸싸움이나 경합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한 게 남의 싸움이니까 나는 피지컬 되게 자신 있다고 하지만 구척한테 제가 몇 번 날아가고 혜선 언니한테 날아가면서 아 더 이상 내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름이 애기고 언니가 으뜸이라서 이름에서 오늘 뭔가 있어. 언니도 이름을 바꾸자. 뭘로? 심생아 어때? 어? 좋아. 아 난자. 아니 심신이가 힘세야. 난자는 난자 좀 그렇지. 우선 일단 저희가 탐축을 시켜온 압축 시켜온 리뷰를 한번 봐볼게요. 캐치가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나티가 굴려준 거를 중거리로 차면서 저는 알아차렸어요. 오늘 캐시의 롤은 뒤에서 언제나 이걸 그냥 갖다 대는 걸로 해전 선배처럼 뻥뻥 차겠다. 저는 벤치였습니다. 아 이것도 웃겨. 아니 희재가 첫 경기니까 감독님이 희재를 배려해서 조금 나중에 출전을 시키려고 하셨는데 초반에 바로 골 먹게 오자 희재야. 5분도 안 됐을걸?
아니 뭐 5분이야 진짜 진짜 1분이야. 경기도 1분이야. 경기도 진짜 1분이었어. 근데 초반에 솔직히 월클이 좀 주도하지 않았어?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아예 압박을 못했어. 이건 압박을 하는 것만 연습을 했는데 압박을 할 기회를 안 줘가지고 맞아. 예원이랑 제가 일단 포지션적으로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슈퍼리그고 슈퍼리그면 빌드업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님도 저희도 준비를 한 건데 어? 빌드업을 한 번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예원이랑 제가 이제 포지션이 약간 꼬이니까 그 아들로 막 내려왔다 올라왔다가 좀 정신없이 뛰어다녔었어요. 단 한 번도 굴려주신 적이 없어. 네. 근데 우리가 서 있는 건 이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눈앞에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를 세워주는 게 더 급하거든. 맞아, 맞아. 왜냐면 뒤에는 빵들이 믿어서. 그래서 내가 사울이랑 나티가 저렇게 들어오는 걸 못 보는 거지. 근데 나는 공을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오 이렇게 내 눈앞에 있는 거지. 맞아, 맞아. 잘 올렸어, 요. 아, 잘 쳤네. 구석으로 쳤었네. 여기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막아? 그치.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거 전화. 아니 근데 왼발이 돌아? 응, 나 무슨 일이야? 그냥 가까운 발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온 것 같아. 근데 저때 제가 느낌이 어땠냐면 골문 앞에서 왼발로 딱 갖다 댄 게 이 딱 스윗 스팟에 제대로 맞아서 이거는 차면서 제가 그냥 골인 걸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화면을 보니까 내가 알까기로 넣더라고, 다리 사이로. 근데 몰랐어. 그냥 나는 이 내 스텝에 맞춰서 좀 빨리 슈팅을 갖다 대야지 하고 왼발로 패스하듯이 넣은 건데 왼발로 딱 들어갔어. 밥심 콤비. 솔직히 밥심 너무 웃겨. 딱 좋아. 앙심 밥심 괜찮아. 아 이거. 잠깐만, 나 처음에 막았어? 한번 다 왔네. 한번 다 왔어. 아니 나는 파울이 내가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언니가 쳐서 파울이라는 줄 알았어. 아니 나는 애기가 몸통으로 받았는데 이게 확실히 팔 쪽이었어. 아. 근데 붙어 있어서 안 본 줄 알았어. 아. 그것 때문에 어쨌든 방향이 돌려진 거라. 근데 너무 웃긴 게 VAR 선언하고 우리 팀끼리 모였는데 우리는 센서에다 공 갖다 놓고 맞아, 내가 꼴인 줄 알고 원래 레프리분들 판단 잘 안 바뀌어. 우리 또 하면 돼. 하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었어. 맞아. 끝까지 막 항의하는 게 아니라. 야, 예은이가 되게 많이 잡네. 와, 몸싸움. 역시. 사우리 언니 미안해. 우리 언니 진짜 착한데. 나 때문에 날라갔어. 근데 여러분, 이게 볼을 막아야 돼서 이제 제가 어깨를 제가 선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지 사우리 언니를 날리겠다라고 달려간 의도는 그치. 빵이에요, 빵. 근데 많이 날라갔더라고. 아니, 이게 왜냐면 카메라하고 확대하고 하면 다. 초기 차이는 있잖아. 시대야, 진짜 이게 진짜 조금만 약했으면 이거 내 꼴이었다. 이런 합을 이제 저희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공간 부각하고 여기서 내가 진짜 나는 이게 자신 있었거든. 내가 살릴 자신이. 근데 밀어. 밀었다니까. 봐봐 봐봐. 밀어 이제. 있나 봐. 아예 이건 파울이야. 봐봐. 이렇게 손으로 밀었어. 괜찮아. 아 이거 미안해 애기. 다리가 길고 이 날씬해가지고 이 잘 넘어지는 것 같아. 나도 잘 넘어져. 나도 그래? 다리. 미리 나오지 말고라고 하셨네. 얘 지금 해에다가 시야도 되게 안 좋은 상태였어. 아니 근데 왜? 아니 저도 골키퍼를 몇 개월 했다고 이제 예 날라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을지 뭐 이렇게 잡을지 이제 루트를 세워놓거든. 근데 이게 딱 오는데 천천히 왔어. 진짜 슬로우로. 근데 아 내가 점프를 뛰어도 못할 것 같아. 아니 이게 느낌이 와. 이거를 내가 점프를 하면 못 들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가 내가. 맞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점프를 진짜 한 5cm 뛴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1cm 뛰었니? 뭐? 아니 제가 나도 내가 이렇게 못 뛴지 몰랐다고. 아니야 야 10cm는 뛰었어. 내가 지금 아니, 내가 봤을 때 지금 정지하면 움직임을 해놨어. 내가 봤을 때 여기 주장 한 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아니 누구 기준인데 좀 아니 내가 피가 안 통해서 안 밀린다니까요. 아니 야 나는 이것 때문에 주장 못 하겠어. 완장이 너무 작아서 못 하겠다고. 아니 골키퍼인데 팔이 잘 안 움직이는데. 여기다 여기 뭔데? 이거 언니 넣는 거. 골키퍼랑 악예원 사이라고 차라고 했는데 예원이가 절대 그 틈을 안 내주거든요. 예원이가 딱 첫 번째 포인트도 잘 막아. 그렇지. 그 예원이 커트를 내가 지금 주워 먹은 거야. 와 진짜 빠르다. 됐어! 너무 웃긴 게 방송에는 나와로 했지만 내 귀에는 침착해 으뜨나 가 이거밖에 안 들렸어. 아니야 왜내 감독님 뒤에. 우리도 뒤에서.
팀 침착! 내기에는 우리 팀들의 마무리를 잘하고 와야 되라는 그거밖에 없었어. 맞아, 저 터치가 진짜 좋았다. 두 번째 터치 저거 이거 빡! 그래! 주장님, 발등 잘 폈네. 주장님, 요즘에 저 드리블 많이 좋아지지 않아요? 아, 좋았죠. 아주 좋아요. 볼 터치면 좀만 더 볼 터치 무쇠. 계속 뭐야? 아니 저 나는 이 골키퍼님이 진짜 부러웠던 게 제가 저는 골 먹히면 쓰러지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골키퍼님은 골 먹고 아 쏘리. 아 진짜 안 보였어. 아 이거다. 나는 아 내 잘못이야. 아 이런 아 쏘리. 오 이건데 말 이때 넘어지고 안 일어난 거야. 이겼다. 근데 나 이빨이 어떡하냐. 나 근데 진짜로 아니네 여러분. 아니 솔직히 말씀 도자기인데 아 네네 아니 근데 아니 나도 요번에 골절이 벌써 내 이빨밖에 안 보였어. 아니 그 어떻게 바꿔? 너무 하해? 어쨌든 스미퍼가 1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뭘 해도 이겨야 이렇게 또 웃으면서 뭐지? 졌으면 내 이빨도 안 보였을 거야.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첫 술에 배부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경기는 이만은 가고. 저요? 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우리 팀이 자력으로 2승을 해서 4강을 올라가는 게. 그래도 다음 경기가 구척장신이에요? 쉽지 않죠. 울지 마. 저는 일단 슈퍼리그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그 신생팀들이 슈퍼리그에 항상 문턱에서 떨어지고 올라와더라도 도로 떨어지고 했는데 우리 팀은 솔직히 객관적인 실력은 정말 아직도 너무 춘린이 삐약이인 게 맞아요. 하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좀 성장했고 거기에 정말 이 새로 들어온 이제 희재까지도 저희 팀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적응을 하고 또 좋은 역할을 하려고 딱 자기 포지션을 잡고 있어서 이 다음 경기들에 조금 더 합을 맞추고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또 훈련과 또 경기 준비에 매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퍼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저는 선배님들이 길을 잘 닦아와서 웬일? 웬일로? 볼터치나 잘하라네. 버스터치가 왜 그러냐며. 왜 길을 막고 있냐며. 덕분에 편하게 잘 올라왔는데요. 다음 경기는 정말 한층 더 올라간 승리파를 보여줄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목표 우승이거든요. 어? 오, 네. 확실해. 그 팀 모두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나 골 먹기 맞는다. 알았어. 앞으로도 승리파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둘 셋 하고 승리파 어때요? 네. 와 좋아 좋아 좋아. 열심히 해보자고. 네. 둘 셋 승리파.